분은 공기업에 지망하는 취준생인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인명 피해가 있었던 교통사고가 혹시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지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력이 남지는 않아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예를 들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무면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 벌금형이라도 처벌을 받게 돼야 공기업이나 공무원 시험 뭐 이런 공기관에 취업을 할 때 범죄 경력을 떼었을 때 그것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 질문 주신 분 말씀처럼 서면 합의하고 경상으로 이렇게 사고 처리가 끝난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죄 경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취업을 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불이익이라 이런 거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사고 이력이 있다고 해서 취업이나 취업 이후에 어떤 불이익을 겪는 일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답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